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차량이 쉐보레 몬타나 픽업 트럭인데요.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쉐보레는 SUV 다음 시장인 픽업 시장으로 국내 시장에서 잃어버린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전략이죠. 이런 가운데 몬타나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라면 몬타나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세단이나 최신 SUV처럼 유니바디 프레임으로 만든 픽업 트럭입니다. 도심 용도에 최적화된 소형 픽업 트럭이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작은 픽업 트럭인지 사이즈부터 알아볼게요. 크기는 4720mm로 국내 차량으로 본다면 투싼보다는 좀 크고요. 산타페 정도의 사이즈를 갖춘 픽업 트럭인데요. 몬타나의 전폭은 1800mm로 좁은 골목도 쉽게 다닐 수 있는 딱 좋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몬타나의 얼굴부터 보면 중앙에 보타이 로고가 없어도 쉐보레 차량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특히 보타이 로고를 관통하는 이 디자인은 국내에 출시되기를 희망했지만 결국 무산된 블레이저를 닮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를 강조한 한 줄의 크롬 포인트 디자인이 블레이저에서 멋진 디자인을 보여줬죠. 주간주행등 아래에는 헤드램프를 볼 수 있고 분리형 디자인의 쉐보레 최신 차량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네요. 듀얼포트 그릴도 쉐보레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커다란 스키드 플레이트와 함께 에어로 다이나믹에 한층 신경 쓴 부드러운 곡선을 볼 수 있네요. 측면부는 차량 전체를 블랙 클래딩으로 감싸는 디자인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실용성을 강조한 픽업 트럭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이죠. 물건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루프 레일과 함께 숏 롤바를 장착하면서 다른 픽업 트럭처럼 무겁지 않아 보여서 좋아 보이네요.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픽업 트럭에서 적재 공간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 방수 보호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몬타나는 토너 커버 실링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최고 수준의 방수 보호 능력이 제공되고요. 주말에 레저 활동 등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사진을 보시고 놀랄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스포츠 용품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동 덮개를 뭐 리프트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리모컨으로 짠 하고 열리면서 정말 근사하겠죠. 소형 픽업 트럭이지만 트렁크의 적재 용량은 874리터로 중형 세단 트렁크와 비교해 본다면 거의 2배 용량을 제공하죠. 몬타나의 실내 공간은 어떨까요? 세련된 디자인에 8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제공되고요.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의 실내 공간은 가격이 저렴한 소형급 픽업 트럭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는데 이 정도면 매력적인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네요. 2열 실내 공간도 제공하는데 소형급 픽업 트럭임을 고려해본다면 뭐 넉넉하거나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적재 공간이 충분한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2열 공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네요. 몬타나의 파워트레인은 1.2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은 133마력에 최대 토크는 21.4kg/m로 거친 오프로드보다는 도심형에 딱 어울리는 픽업 트럭에 파워를 제공할 것 같네요. 작아도 갖출 것을 모두 갖춘 픽업 트럭. 어쩌면 몬타나는 싱글족에 최적화된 픽업 트럭으로 쉐보레의 세 번째 픽업 트럭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